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CE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짐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짐벌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AI 모듈이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모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종기와 수신기의 프로그램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모듈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종기와 수신기의 프로그램들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AI 모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은 펌웨어 업데이트는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NK15 조종기 세트를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 꼭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업데이트를 할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인터넷을 열어서 구글에다가 CE MK15 Firmware Update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CE 공식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몇 가지를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제일 처음에 일단 CFPV 앱 요거를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을 받고, 그리고 CUE Ground Control 요것도 다운을 받고요. CTX 요것도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CE Assistant 소프트웨어 영어 버전 요것도 다운을 받고, 요거는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CE QGC인데 요거는 뭐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문 설명서를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NK15 펌웨어 팩 요거를 다운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필요한 것들을 다운로드는 다 받았고요. 방금 전에 다운받은 것들을 일단 압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펌웨어 설치를 제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펌웨어를 먼저 압축을 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MK15 펌웨어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압축을 풀고요. 이쪽 푼 거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펌웨어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어시스턴트 요것도 필요합니다. 요거를 압축을 풉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펌웨어 팩이고 요게 어시스턴트 방금 압축을 푼 겁니다. 일단 어시스턴트를 먼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들어가셔서 요게 설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를 설치를 합니다. 자, 설치를 하면은 요렇게 예, 설정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자, 요 설정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방금 전에 다운받았던 펌웨어 팩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펌웨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목을 조금 더 길게 나오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펌웨어 프로그램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조종기랑 컴퓨터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조종기랑 컴퓨터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조종기 파우치 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케이블들 중에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습니다. 한쪽은 USB, 한쪽은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요쪽 부분을 조종기 하단에 보시면은 저걸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4핀짜리 하얀색으로 생긴 단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요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반대쪽은 컴퓨터의 USB 단자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종기 전원을 켜야 됩니다. 일단 부팅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자, 부팅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조종기를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화면에 저렇게 조이스틱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업로드 쪽으로 들어갑니다. 업로드 쪽에 들어가면은 위에 뜨는 게 현재 조종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트 프로그램과 펌웨어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펌웨어 버전 5.4.2면 현재 이미 저는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Get File Name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다운받은 여기 다운로드 폴더 있겠죠? 다운받은 거를 MK15 펌웨어 팩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파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조종기 펌웨어는 위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라운드 유닛 펌웨어라고 적혀있는 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트 프로그램이, 우리 조종기에 있는 부트 프로그램의 버전이 지금 5.1입니다.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펌웨어 중에서도
5점대의 요것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는 조종기의 부트 프로그램이 3점대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3점대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 0점대다 그러면 0점대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 최근에 이 조종기를 받아보셨다면 대부분 다 5점대일 겁니다. 그래서 5점대의 제일 최신 5.4.2, 5점대에서 현재 제일 최신인 5.4.2 요것을 선택을 합니다. 열기 눌러서 업그레이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점대를 선택하고 열기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누르면은 이게 버전이 안 맞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냥 오류가 납니다. 여기 메시지 에러 이런 식으로 뜨면서 업로드가 안 되죠. 그러면은 다시 알맞은 걸로, 우리는 5점대니까 5.4.2 이걸로 선택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쭉쭉쭉쭉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종기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고요. 업그레이드 OK 뜨면은 완료가 된 거고, 요거는 X 누르고 프로그램은 종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종기는 다시 한번 켜서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조종기 밑에 있는 요 케이블은 이제 빼셔도 됩니다. 요거 빼실 때는 여기에 잘 안 빠지게끔 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꾹 눌러서, 턱을 눌러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잘 안 빠지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칼키를 손으로 눌러서 빼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다면은 여기 CETX 쪽에 들어가셔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디바이스 인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조종기의 RCU 버전이 5.4.2, 방금 우리가 설치했던 게 5.4.2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신기 쪽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조종기는 꺼놓고 수신기를 보겠습니다. 수신기 에어유닛이죠, 요쪽. 요 에어유닛 쪽에도 보시면은 USB를 꼽는 곳이 있습니다. 에어유닛에 여기 불 들어오는 곳 옆에 보시면은 USB-C 단자를 꽂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USB-C 단자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꽂아주고 반대쪽은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시고, 자, 그리고 대여 유닛에도 전원을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을 하고 나서 다시 C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엽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부트 프로그램 5.1.3의 펌웨어 5.2.8, 요건 이제 에어 유닛의 펌웨어 버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5.2.8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현재 최신인데 다시 한번 더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get 파일 네임 들어가셔서 요번에는 요 밑에 있는 세 개가 요 밑에 있는 세 개가 에어 유닛용 펌웨어인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기 부트 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트 프로그램이 5점대이기 때문에 5.2.8 요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를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에러가 나면서 설치가 안 되고 뭐 고장이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기 누르고 업그레이드를 눌러줍니다. 자, 업그레이드 오케이 이렇게 뜨면은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은 종료를 하고 배터리 빼고 USB 빼고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배터리를 연결하고 조종기 전원도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부팅은 완료됐고 조종기와 수신기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녹색 불로 가만히 점등되어 있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바인딩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럴 때는 바인딩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인딩 하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종기에 CETX 앱에 들어갑니다. CETX 앱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쪽에 들어갑니다. 시스템 쪽에 들어가면은 바인드 스타트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조종기가 삑삑거리면서 바인딩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신기에 보시면 아까 USB 꼽는 곳의 바로 왼쪽에 조그만하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런 뾰족한 걸 가지고 여기를 한참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 불이 깜빡깜빡거리다가 조종기에서도 삑삑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잠깐 더 기다려봅니다. 자, 수신기 쪽에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왔고 조종기에서도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연결을 하고 나서 수신기의 펌웨어 버전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CETX 앱 제일 첫 번째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밑에 보시면은 디바이스 인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스카이엔드 버전이 5.2.8, 우리가 방금 전에 업데이트했던 5.2.8로 되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종기와 수신기의 펌웨어 업데이트는 완료를 했고, 요거 말고 이제 조종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CATX와 CFPV 그리고 CQ 그라운드 컨트롤 프로그램 세 가지를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요 조그마한 마이크로 SD 카드가 하나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컴퓨터의 USB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다운받았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 Q그라운드 컨트롤과 FPV, TX 이 세 가지를 방금 전에 연결한 USB 메모리에다가 복사를 할 겁니다. 전부 다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 풀기.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압축을 다 풀었고요. 다시 탐색기를 하나 더 열어볼게요. 탐색기를 하나 더 열어서 방금 전에 우리가 꽂은 USB 드라이브에 들어갑니다. 자, USB 드라이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압축을 푼 것들을 제일 처음부터 QGC 요거를 여기에다가 복사를 하고, 그리고 FPV도 복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CTX 앱도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SD 카드에 요 세 개가 지금 들어 있는 거죠. SD 카드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USB 꺼내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안전하게 제거, 이제 빼도 된다라고 뜨면은 USB를 빼고 SD 카드를 조종기에 삽입을 합니다. 조종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자, 조종기 밑에 보시면은 SD 카드 슬롯이 슬롯 같아 보이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거는 SIM, 여기는 유심을 꼽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 옆에 TF라고 적혀 있는 이쪽에다가 SD 카드를 넣으셔야 됩니다. SD 카드를 넣다가 요 각도가 잘 안 맞아가지고 SD 카드가 안쪽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조심해서 SD 카드를 잘 삽입을 합니다. 방향이 SD 카드는 뒤집어서 꽂으셔야 됩니다. 요 SD 카드의 기판 부분이 위로 오게끔 이렇게 잘 맞춰서 꽂아줍니다. 자, 약간 딸깍 하는 느낌이 나면서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넣고 나서 이제 조종기에서 SD 카드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려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SD 카드 모양이 보이면은 정상적으로 삽입이 된 겁니다. 방금 삽입한 SD 카드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상에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올리면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모든 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일즈 쪽으로 들어갑니다. 파일 쪽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창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땡땡땡을 눌러서 우리가 연결한 SD 카드에 들어갑니다. SD 카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복사했던 QGC, FPV, TX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TX부터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TX를 선택을 하고 여기 Continue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인스톨. 자, 인스톨이 완료가 됐습니다. 던 눌러주시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X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버전이 1.1.248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파일즈 쪽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FPV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FPV, Continue, Install. 인스톨 완료됐고요. 던 눌러주시고 홈으로 나가서 CFPV를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해서 우측 상단에 땡땡땡 눌러서 여기에 밑에 땡땡땡 눌러보시면 앱 버전이 나옵니다. 2.5.15.691, 네, 제일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다시 파일즈 쪽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QGC를 설치를 합니다. Continue, Install. 인스톨 완료됐고요. 다운 버튼을 누르고 큐그라운드 컨트롤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로그를 눌러서 보시면은 4.2.3으로 예, 제일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를 다 완료를 하고 나서는 SD 카드는 다시 빼시면 되는데 이 조종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SD 카드를 제거를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종기 전원을 끄고
꾹 눌러서 파워 오프. 자, 조종기 전원이 완전히 꺼지고 나면은 이제 SD카드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SD카드 빼실 때는 손으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딸깍 하는 느낌과 함께 살짝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쏙 잡아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CMK15 조종기와 그리고 에어 유닛에 설치되어 있는 펌웨어와 그리고 조종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안드로이드 프로그램들을 제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